그다음에 지금 출퇴근 논란도 얼마나 심각합니까? 서울 도심에 마비를 시키고 수없이 네. 많은 사람들을 출퇴근을 어렵게 만들어 놓고 근데 본인은 제일 이 문제 해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꼭두 새벽에 출근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밤늦게 출퇴근하고. 아,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3월에. 어느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일 간단한 해법은 꼭두 새벽에 출근하시고 그다음에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도 예, 거기 늦게까지 일하시다가 퇴근하시고 예. 대통령이 그런 모범 보여야죠. 본인이 120시간도 일해야 된다는데 어?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 문제가 있다면서요. 근데 본인은 지금 오늘 또 집에서 9시 넘어서 나왔죠. 9시 9분에 나온 명백한 거예요? 지각입니다. 국가보험법 위반입니다. 국회로 바로 가려고 깨어났나 예. 봐요. 아니 국회로 바로 가기 전에 보통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중대한 일 있으면 먼저 사무실 가서 준비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러고 네. 하지 않습니까? 출근길 안 막히게 하고 지금 이 사람이 국회까지 서초동에서 국회까지 오면서 지금 또 교통통제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그렇죠. 올 때도 차가 많이 막혔거든요. 네. 저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강병문 올림픽도 엄청 막혔어요. 여기 오면서도 1시간 넘게 걸렸어요. 평소보다. 아니 평소보다 20분이 더 걸렸어요. 월요일에서 막힌 거 아닙니까? 월요일에서도 아 근데 타임을 지났단 말이죠, 제가. 여기 또 오는 길이었으니까 예, 여의도로. 그러니까 피크 타임을 지났는데 예. 우리가 이제 9시 타임에 온 거잖아요. 그렇죠. 출퇴근 피크 타임은 올림픽대로가 7시에서 8시 사이거든요. 지나가니까 예, 거기. 7시, 8시, 8시, 9시 사이거든요. 네. 저희는 지금 9시 그래서 10 사이 왔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덜 막혀요. 아하. 한 50분이 와요. 네. 오늘 1시간 2, 30분 걸렸어요. 아이고, 많이 막혔네요. 많이 막혔어요. 이런 것만 해도 네. 지금 사람들은 혹시 윤석열 때문에 막힌 거 아닌가 엄청 짜증이 나는 거죠. 근데 지금 취임한 다음부터 계속 지각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네. 공무원들은 몇 시까지 출근하냐면요. 9시까지 출근하는데 진짜 9시나 한 8시 반이면 다 출근해 있어요. 9시당 맞춰오지 예. 않죠. 그리고 청와대, 그다음 역대 청와대 직원들 물어보세요. 몇 시에 출근? 아, 다 빨리 출근한다고 하더라고요. 7시에는 예. 7시 전에 다 출근해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늦으면 혼나요. 심지어 조사받기도 해요. 출근 시간의 문제를 넘어서 네. 국정의 공백이나 국민들이 일상생활 전에 빈틈없이 네. 국민 생활에 문제가 안 되게 살피는 거 아닙니까? 국정 상황실을 중심으로, 비서실 중심으로. 아, 아니 이거 이 대통령실 측에서 뭐라고 하냐면 대통령 업무는 24시간 중단되지 않는다. 출퇴근 개념 자체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여기서는 어떻게 그건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네. 대통령이나 맞는 이야기고요. 지금 무슨 아니 24시간 업무를 하는 사람이 집무실에도 없으면 집에서 뭐 하는지 알 수도 없고 집에 청와대는 집무실이랑 관사 같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집무가 되는 곳이잖아요. 김건희는 지금 무속 비선 비리 논란에 휩싸였는데 네. 무슨 거기서 왕자를 새기고 있을지 무슨 짓 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에 24시간 집무한다는 자가 주말에 그것도 재벌 대기업 백화점 가서 쇼핑을 합니까? 그게 집무입니까? 맞아요. 인증샷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네. 아니 그게 집무냐고요. 주말에 워라벨 소상공인들이나 네. 사기업 약자를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느닷없이 멸공놀이를 했던 신세계 백화점 정용진 있는 신세계 멸공 반북 반중 선동하고 네. 돌아다니는 너무나 아하. 반사적이고 철없는 재벌 대기업 신세계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는 게 이게 업무입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재벌 대기업들의 상징인 신세계 백화점에 가야 되겠습니까? 가서. 물론 그 후에 소상 전통시장도 잠깐 들렸긴 했지만 광장시장에 갔다고 하죠. 이 주말에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이렇게 나도 밖에서 물건 사고 한다 이런 소통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자, 2차 추경안이 발표가 됐으니까 네. 그 추경안을 설명하기 위해서 중소상공인들이나 어려운 여행업체에 전격적으로 방문했다. 네, 네. 보안을 철저해가지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해서 그랬으면 칭찬받을 수도 있죠. 그게 아니에요. 신세계 백화점이 워낙 신세계 백화점 주말에도 사람이 많은데 네. 그쪽에 가면서 그 일대 교통이 마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말 나들이 가신 분들 경호원만 수백 명이 풀렸을 거 아닙니까? 네. 또 교통 통제했을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대 교통을 마비시키고 재벌 대기업의 탐욕의 상징 더더욱이나 정용진이는 최근까지도 멸공놀이, 반북놀이, 네. 중국 모욕, 중국 음해 이런 걸로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입니다. 그 정용진이 있는. 정용진한테 고맙나 봐죠. 멸공놀이 해줘서.
아, 그렇게라도 해석,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예. 24시간 직무가 지들 부부의 신발 백화점에 있는 고급 신발 사러 가는 겁니까? 사실 또 이번에는 북한에 미사일 발사도 있었고 NSC도 소집하지 않은 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NSC 뭐 조금만 늦게 소집해도 주재하지 않는다 해도 네. NSC 어쨌든 안보실장이 주재를 해도 그걸로 막 네. 온갖 음해라고 이인영 장관이 북한에 백신 주자고 하면 뭐 어느 나라 장관이냐 음해를 하던 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아예 소집을 안 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국가안보실 안보실장이 주재해서 넘어가 버렸어요 그냥. 그것도 무슨 NSC도 아니고 뭐 안보 실무회의잖아요. 안보 점검회. 예. 아무 의미가 없는 회의거든요. 그것은요. 그냥 실무진 몇 명이 모여서 보고받고 보고받고 끝나는 겁니다. 대통령은 없어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집에서 무슨 집에서 집무래요. 김건희하고 무슨 집무래 내가 보면 무당놀이 무속놀이 하겠죠. 술 퍼먹으시거나. 아니 어떻게 그래요 대통령이. 저 같으면 만약에 대통령이면 두 가지를 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출퇴근 시간에 피해주지 말자. 꼭두 새벽에 나가자. 일. 그렇잖아요. 만약에 6시, 7시 나가면 차 7시에만 나가도 차 제가 올림픽대로 간병문도 많이 다녀서 알잖아요. 네네. 정확히 차가 언제부터 막히냐면요. 네. 7시 전에서부터 막히기 시작합니다. 아, 그 전에만 오면은 그 전에만 오면요. 할 수 있는? 6시 반 전이나 6시 50분 전에만 이동하잖아요. 차가 네. 거의 없어요. 안 막힙니다. 그런데 지금 다 지금 8시, 9시에 이동했잖아요. 네. 사람 우리 국민들 열받게 하는 거죠. 아하. 한참 출퇴근 시간이고 막힐 네. 텐데 안 그래도 막힌데 늦어서 답답한데 그 교통체증 네. 그다음에 그 출퇴근 시간에 경비병력, 경찰 경비병력 그렇죠. 다 300, 있어야죠. 최소 3,400명이 동원된다는 민생치안, 다른 교통질서 유지에 써야 될 사람들이 지금 엉뚱한 데 지금 낭비되고 있는 겁니다. 예산과 인력으로. 네. 이게 청와대에서 나오면서 이 출퇴근하는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여러 가지 혼란이 보여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다 연습하고 10년씩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취임 전에는 아 일찍 어차피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니까 별 영향 없을 거다 했던 윤석열 당선인 측 얘기한 달리 지금 이렇게 교통에 영향을 주는 그런 출퇴근길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 그런데 뭐 출근길에 기자들 만나서 좋지 않느냐 그러는데 네. 아니 그건 청와대에서 그걸 못합니까? 청와대에서 기자실 있는 춘추관을 들려서 이렇게 오시면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운동삼아서. 뭐 그럴 수도 굉장히 있고. 지금 건강도 안 좋아 보이던데 윤석열 대통령. 무슨 당뇨가 있다는 소문도 돌고 그러던데 있어요? 예. 뭐 간 기능도 악화되어 있는 것 같고 얼굴도 부 네. 많이 부었다는 소문도 돌던데 오히려 청와대 산책하면서 기자실에는 들떠면 되잖아요. 공간 인식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네. 본인이 게을러서 그런 거죠.